포항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. 이게 광주 광파제예요. 전에보다 많이 길어졌다. 아니 옛날에 왔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한창 공사 중인가 봐요. 경대도 안 보이는 거 보니까. 자, 안녕. 보세요. 날씨가 낮에는 거의 잡히는 게 없어요. 오늘 도다리 많이 잡아갖고 올릴게요. 됐어? 네. 역광이라 잘 안 보이는데요. 안 보여도 도다리 작은 거 안수했습니다. 일자 쌍피 잡았나? 일자 쌍피 쌍피? 봐. 올라오고 있어? 네, 올라오고 있어요. 열심히 올려요. 고기 왔어요. 고기를 보여주세요. 아고 그건 안 해도 돼. 고구마 하루 씻고 죽을라 그래요. 아이고. 오랜만에요. 도다리 잡으러 왔고요. 강원도 분들이 도다리 잡고 싶다고, 체험하고 싶다고 지금. 생초보분들 5분들하고 여기 우리 강원도에 낚시하시는 분 한 분, 두 분하고 지금 9명이 왔는데 썩 잘 나오진 않고요. 그래도 그럭저럭 먹을 만큼은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쌍끌이 성대 한번 보여주세요. 축하합니다. 도다리 잡는데요. 성대가 쌍끌이로 나왔어요. 두 마리. 강원도 댁이요. 그니까 아가 비실비실 하더만 찐빵을 좀 먹여놨더니 지금 고기를 엄청 잘 잡아. 진짜 진작 먹일걸. 어이, 내 것도 와. 상대상피 상대상피래요. 일타상피 상대가 잘 올라옵니다. 자자자자 야가 돌아야 고기가 돌아야 돼. 가는 안 돌아야 된다. 된다. 수고하셨시오. 도다리보다 성대가 더 많이 나왔어요. 물이 아직도 좀 많이 찬가 봐요. 물담이 사다해서 왔는데 수온이 아직도 많이 찬가 봐요. 성대 풍년이에요. 도다리 어디에 잡히는 집이 물으면은 제가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. 오늘 하루도 고마워요. 다음에 좋은 거 올릴게요.